그거 노래에서 근데 100길 따라 200리 200리요? 네, 200리 혹시 몇 킬로인지 아세요? 80킬로? 어? 80킬로? 네. 네. 어림잡아서 네. 그래도 100킬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.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지도상으로 볼 때 네.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정답 외치면 네, 돼요? 정답 외치고 100킬로 정답 100킬로입니다 맞나요? 87.4 네. 87.4 아 이거는 우산도 아니에요 우산도?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산도라고 해볼까요? 혹시 아 이게 독도가 아까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아 그건 울릉도랑 독도 사이 거리였죠? 그렇죠 그러면은 2-30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아 아니 아니라고 고개를 더우시니까 잠깐 다시 아 그 혹시 업다운 가능한가요? 킬로미터가 아니에요 아 킬로미터가 아니에요? 아 다니 영에 지금 있는데 해리 아 통과할까요? 넘어갈까요? 통과할까요? 200K 문제가 어려운데요? 네. 네. 또 혹시 좀 예상되는 게 있으실까요? 아니요. 예상되는 거 없어요. 동서남북에 있습니다. 아, 동도. 동도 아니면 서도. 그럼 저는 동도 하겠습니다. 서도로 하겠습니다. 정답은 누굴까요? 서도. 아, 서도. 4번이 네. 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를 없앴다는 거를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아요. 네. 어민숙소가 있다는 것도 좀 처음 듣는 말 아닌가요? 그렇긴 한데 저도 4번이 맞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답! 이거를 혹시 너무 어렵죠. 태정관 문서라고 그 당시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그렇게 명령 내린 게 있습니다. 태정관 문서.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독도는 조선의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바가 있네요. 그런 역사가. 아,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혹시 강치 아닌가요? 오. 어디서 보신 거예요, 강치는? 아, 기본이죠.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죽였다는 사실을 네, 접했었는데 독도랑 관련된 거네요. 진돗개. 또 뭐가 있을까요? 삽살개는 아니잖아요. 삽살개 하겠습니다. 울릉도와 네,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약탈을 막기 위해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공포한 날은 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? 날짜요? 날짜. 아. 날짜는 근데 맞죠. 독도의 날 그 날짜가 맞겠죠? 그럼 제가 10월 25일. 하셨습니다.